You got a smile that makes the sun rise. You make it shine. Oh, 거의 다 왔다 진짜. 진짜 거의 다 온 것 같아. 300m니까. 다 왔다. 다 왔다. 어 카메라 카메라. 어 카메라다. 카메라. 하이. 호스트 등장. 호스트 아스트로 등장. Yes. 호스트 두두 등장. 호스트 가자. 게스트들 맞이하러 가보자. 오늘은 업다이. 아 잠깐만, 이거 운동 아니지? 형 산. 형 종아리 아픈데 나? 산 올라가는 거 같은데. 가위바위보 진짜 이거 다들. 네. 안내면진다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역시 하자는 사람이 걸려. 그럼 가위바위보. 야 얘가 진 거 진짜 오랜만이다. 그니까. 업어주게 하자 형 우리는. 그래 안 움직이고 가위바위보 뽀. 역시 이게 불가능해. 이게 가능한 거야? 형 이거 안 돼. 형 이거 안 돼. 네가 하자고 한 건데. 어 내가 제일 힘든 거야. 아 이거 안 된다고. 이거 비니가 제일 힘든 거야. 야 이거 기사 운전했다고 이렇게 횡재하게 만들어주고 이거. 아 이거 너무 고마운데. 아 기사님. 아 예. 기사님 개 무거워요. 제가 말이죠. 감사합니다. 자, 저기 호텔까지만 조금 부탁드릴게요. 체크인은 제가 다 해놨으니까. 벌써 나쁘지 않은데 벌써 다 올라가. 무겁죠? 약간 스킬 쓰는 것 같아, 스킬. 그, 이 은혜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. 아 이거 편하구만. 아 이거 이게 말까지 태워주고 이거. 여, 앞에서 내려주세요. 아 감사합니다. 아 내 궁뎅이. 저 감독님 아니었으면 못 올라올 뻔했습니다. 야 카메라 감독님을 시키냐. 아야저 얌체. 아 힘들어. 너 얌생이야? 야 이거 언덕 진짜 안 된다니까. 중력의 힘이 그렇게. 어? 가위바위보 누가 하자 그랬어. 내 거 아니니까 그냥 버려와야겠다. 진짜 양아치가 따로 없네. 오르막길이 이게 궁뎅이 장난 아니네. 힙업 됐어 지금. 오 좋은데? 오 괜찮은데? 야 좋다. 자 나오세요. 제가 안내해드릴게요. Hello. 들어오시면 자 가보시죠. 아 기대된다. 오오 뭐야 오 카메라가 오, 벌써 반겨주는데. 오 좋다. 야 오 뭐야. 2층 벽층이네. 와 라면이 이렇게 많다니. 오 좋다. 국물이 김치. 야 아몬드 후레이크 진짜 오랜만이다. 오 뭐야? 진짜 많이 먹었지. 야 여기 핫초코미 있다니. 늑대도 있다. 커피도 있고. 좋은데? 오모리 김치찌개 또 많이 먹었지 우리 연습생 때. 우리 진짜 많이 먹었지. 야 근데 좋다. 오 좋은데? 뷰도 좋네. 야 여기가 침실이네. 나 여기. 오 복층이구만. 오 아. 침대 크네. 다 준비가 돼 있네요. 뭐 치약이나 그러니까. 뭐. 오 편하네. 오. 와 미쳤다. 씨. 나나나. 오 치약이야. 야 오늘 촬영 설레가지고 밤 새고 왔잖아. 좋다. 어, 나 3위 뒤에 껴줘요. 잠깐만, 진진이 형 일로 와봐요.
밀크 바오밥. 우리가 이제 그 손님분들을 예? 응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.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. 저는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. 잠도 못 자고. 아, 오케이 오케이. 누워 누워 누워. 자면서 생각을 해보자. 꿈속에서 보자. 생각 말고 꿈속에서 봐서 좀한 시간 회의하고 눈 감고 여기 베개가 없네. 어. 한 시간 후. 어. 잘 잤어요? 어. 우리 얘기한 거 다 알죠? 어. 일어나 일어나.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뭐였죠 형? 아 그거 진진이 형이 알지. 아 그거 먼 산을 좀 바라보면서 예? 티타임을 갖기로 했어. 그러면서 우리가 계획을 이제 짤 거야. 야, 왜 이렇게 떠들어요? 갑시다 갑시다. 티타임을 가집시다. 아, 나 근데 저거 핫초코 밑에 먹고 싶어. 내가 핫초코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고 또. 야, 우리 근데 정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일단 나가서 좀 계획을 짜보고 우리 밥 살 때도 있으니까. 아, 좋습니다. 라면 형 우리 가기 전에 체력이 중요하다 했잖아 형. 홍삼 하나씩 먹자. 스틱은 먹어야겠어. 홍삼 잘 안 먹는데 먹어야겠다 오늘. 오늘 먹어야 돼요. 오늘 먹어야 돼. 오늘 안 먹으면 쓰러져. 내가 봤을 때. 우리 요리도 해야 되고 형 두 개 먹어. 형 이따 운전해야 되잖아. 아, 6년근이네. 6년근이 제일 비싼 6년? 건가? 응. 우리 아스트로 6이잖아. 아스트로 6년인데. 맞아 이제 6년 됐는데. 또 감사합니다. 쓰지 엄청. 원해야겠는데? 어 이거 엄청 쓸 거야 아마. 홍삼을 잘 안 먹는데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야, 이게 상상 이상인데? 자, 벌써 힘들었다. 와, 이 쓰레기통. 6년 홍삼금. 홍삼. 발음 다 돼? 빈토하려고 그러는데. 야,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죠? 이거야? 주마켓이야. PPL을 좀 자연스럽게 해봐. PPL 이렇게 원래 공개적으로 하는 거야. 가자. 우리 얼른 가자. 아니지. 아, 됐어. 바로. 우리 이따가 와서 지금 풀자. 나 지금 숨을 그래. 못 쉬겠어. 갔다 옵시다. 갔다 와서 지금 풀자. 아우, 나 물이 필요해. 우리가 호스트라니. 게스트 같은 호스트 어때? 개호. 개호. 개호트. 아 생긴 앞에 여기 있네. 오 신기하다 여기 이렇게. 야 핫초코 있다. 야, 핫초코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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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. 아 밑에 있어? 자 마시고 싶은 거 있어요? 제가 해드릴 오늘 아 빈이 형이 바리스타 그거 알바를 해본 적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. 핫초코 밑에로 부탁드립니다. 저는 그 따뜻한 아메리카노를. 저도 아메리카노 한 잔만. 좋죠 좋죠. 네. 네. 근데 커피 별로 맛이 없는데? 아 그래? 아니 맛있다 해야 돼. 아. 커피가 아주 풍미가 깊어. 풍미가 깊어? 커피가 풍미가 아주 깊어. 아 그래? 아 핫초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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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초코. 아 맛있다. 야 맛있다. 아 왜 진짜? 야 맛있어. 야 핫초코 진짜 맛있다. 핫초코 진짜 맛있어? 응. 그 핫초코로 바꿔 좀 줄래? 아 맛있다. 와. 아, 이거지. 어이구야. 어, 뭐죠? 상품권인가요? 또 아, 이런 건 또 친히 준비해 주시고. 아, 감사합니다. 오. 오, 뭐야? 호스트 님에게. 사장님이 아, 투 사장님. 우리가 사장님인가? 그렇지. 일단 먼저 읽어 봐 봐. 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한 살 차이지만 동갑처럼 지내고 있는 커플이에요.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어서 아직 부부라는 단어가 어색합니다. 한 달 신혼부부 원먼. 여기 신혼여행 오시는 건가? 원먼. 네, 연애 시절 여행을 마음 놓고 가본 적이 없어 이번 혼인신고 여행이 앞으로 결혼 생활에 있어 큰 추억이 될 것 같아요. 저희는 산책과 박물관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. 밤에는 분위기 있는 곳에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못 먹는 음식은 갑각류 들깨입니다. 아, 못 먹는 음식까지 갑각류. 사나 입맛에 맞추면 되겠다. 저희가 좀 참고하면서 계획을 짜면 될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그치, 우리가 이제 약간. 네, 다음 차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
안녕하세요. 저희는 각기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지만 홍보대사를 통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. 졸업을 앞두고 앞으로 만나서 여행을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개소리가 나네요. 난리가 났어 지금. 난리가 나는데? 또 형이 저희 아스트로 중에 개거든요. 그쵸. 아스트로 형이 동료 이게 말해. 조용하라 그랬어. 조용하라 그랬어. 자, 졸업을 앞두고 앞으로 만나서 여행을 갈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이번 여행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저희는 산책이나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싶어요. 체험. 그리고 밤에는 단체로 즐길 수 있는 게임과 산책이에요? 또? 네, 산책과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싶으시대요. 저희는 버섯, 조개, 날생선, 매운 음식은 잘 못 먹어요 라고 해주셨네요. 못 드신 게 맞네. 자, 그럼 플랜을 좀 짜볼까요? 플랜을 제가 홍천의 유명한 약간 관광지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찾아왔습니다. 여기 이렇게 있어요. 이야 이게 네가 했다고? 네가 야 딱 봐도 야 딱 봐도 첫 장부터 네가 아닌데? 아 내가 했다고? 아 여기 여기 했어 했어. 한번 보자 보자 보자. 자, 아 이거 보면 돼요 형들. 첫 번째. 오 이게 뭐야? 알파카 월드. 딱, 아 여기 우나. 딱 자기 같은 거 준비했네. 알파카 월드. 호나 벨리치스. 어 신기하다. 공작. 네가 야 네가 준비했다며. 아니 다시 봐도 신기하다고요. 다시 봐도 신기하다고. 오케이 오케이 아, 오케이. 제일 가까운 게 이건데 휘바 핀란드. 13분 거리. 자 그러면 에이. 이게 앞이 너무 허전하니까 이게 어쨌든 가이드북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럼 내가 대학 그 친구분들에게 제 친구 또래니까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하나 또 똥물링인가요? 꽃은 더 있어야 되나? 아직 안 봤는데. 아 근데 진짜 감성적이에요. 되게 받고 되게 감동할 수 있을 것 같아. 와 나 너무 잘한 것 같아. 보여주세요. 형부터. 일단은 이제 부부이기 때문에 두 개를 그렸습니다. 아주 따뜻하게 이제 신혼생활 보내시라고 따뜻하게 이렇게 노란색과 주황색을 넣어봤고요. 부부시기 때문에 부부를 넣었습니다. 장미의 꽃말이 열렬한 사랑이래요. 그렇기 때문에 다 생각하고 한 거죠. 다 비니가 생각이 있어서. 아니죠. 저 원래 알고 있었어요. 저 선화는 점점 손댈수록 그림이 되게 공개합니다. 짠! 아니 이거 죽음으로 초대장 아니냐고. 이거 아트웍인 것 같아요. 그쵸? 그쵸? 이런 느낌이에요. 제가 그런 감성을 노린 겁니다.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. 누가 여자죠? 이 두 분 약간 우정. 그 아까 뭐냐 다른 학교지만 친해졌다고 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그 우정을 그쪽 이어갔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손에 잡았고 밤하늘의 별 우리 여섯 명이니까 밤하늘의 별 그리고 아스로 여기 인싸 아이돌도 딱 적었습니다. 여기는 또 아 또 영어 메모리가 또 추억 기억 네. 같은 의미가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메모리하고 아래 가로 열고 프렌드십. 진짜. 박수 진짜. 그러니까 예, 각자만의 이게 다들 프라이드가 있어요. 자 그러면 그림도 다 그렸으니까. 네, 다 그렸으니까 아까 정했던 곳이 어디였죠? 그 휘바 핀란드. 양떼랑 알파카랑 보러 그러니까. 강아지. 네, 가봅시다. 있고. 사전 답사하러 일단 그쪽으로 가야지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아 가기 전에 이거 한번 뿌립시다. 아 그렇지. 저희 소독제 또 중요하거든요. 지금 시기에. 저게 산하 씨 고추장 짜듯이 짜시네. 어 차가워. 어 냄새 좋다. 이게 어디 건데? 이게 어디 건데요? 왜? 코가 뻥 뚫리네, 뻥 뚫리네. 아, 이걸 낚여주네, 고맙게. 아, 근데 끝나고는 괜찮은데? 알코올 날라가니까? 네. 자, 가봅시다. 갑시다. 가봅시다. County stars, 밤하늘의 별. 난 아직도 그런다. 뭐가? 난 아직도 약간 사이드미러 어색해서 계속 바꾼다, 탈 때마다.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타는 자세가 바뀌어서 자세가 패딩도 그렇고 맞아. 두꺼운 난 그래서 무조건 패딩 벗고 그냥 섹시하네. 섹시하지. Let's go, let's go. 핀란드 한번 가보자.
귀여워. 하나랑 닮았네. 서로 닮았는데? 와, 길 너무 이쁜데. 이거 가을이면 진짜 완전 이쁘겠다. 아이고, 너는 1등으로 왔으니까 한 대 줘야겠다. 아, 귀여워. 너 1등으로 반겼구나. 알겠어, 알겠어. 아이고, 공격적인데? 약간... 넌 안 돼, 넌 늦었으니까. 안 돼, 좀 줘. 그래도 왔으니까 줄게. 야, 너 머리가 크다? 그니까. 예스. 야, 너 똑똑하구나. 야, 너는 얘 뭔가 다른데? 아니, 똑같네? 야. 아, 이, 여기. 야, 진짜 힐링이 된다. 여기에서 그 커플 사진 찍으면 잘 나오겠다. 어, 아까 그 선아 그 대학생 4명 사진 여기서 딱 찍으면 딱인 거 같은데. 아, 여기 아니야. 여기 브로클이 없잖아. 여기 아니야. 아, 잠깐만. 캠프파이어 있어요. 캠프파이어가 없네. 야, 쟤는 뚱뚱인데? 야, 얘는 털이 찐 거야? 애들이 왜 이렇게 다 근데 뚱뚱해? 그러니까 털 찐 건가? 너 감기 걸렸어. 너는 너 잘생겼다. 총명하게 생겼는데 약간? 형, 야야, 얘 목소리 미쳤어. 왜? 래퍼야. 야, 너무 귀엽게 생겼어 쟤. 아니, 얘 래퍼라니까. 자, 얘들아. 자, 얘들아. 아, 잠깐만. 너 어깨, 너 거기. 야, 얘가 제일 아, 베이스야. 야, 베이스. 어, 좋아. 매 해봐. 자, 뭐야. 매 해봐. 매. 아, 애들이 말을 안 듣네. 얘가 진짜 목소리 대박. 먹이 주지 마. 먹이 주지 마. 매. 자, 우리가 형 시험 보여주자. 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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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. 나 만져볼래. 만져봐도 되나? 안녕. 얘는 똑똑하다고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거위야? 거위인데 뭔가 할 말이 많나 봐. 야, 둘 여기 서봐. 여기 잘 나올 것 같아. 무지개 다리. 야, 얘, 나 시력을 포기했는데? 대학생 느낌으로. 야! 에이! 컴온, 컴온! 너네 좀 움직여야 돼! 얘들 엄청 빨라! 얘네 사선으로 내려올 때 좀 무서워. 박치기 할 것 같아. 그니까. 나 너네 놀아줄 힘이 이제 없어. 먹이도 없고 놀아줄 힘도 없어. 아휴. 근데 방금 진짜 그 약 먹여준 거는 그 대학생분들이 오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아, 야, 우리 노려보고 있어. 어디? 저기 있잖아, 저기 사이에. 네. 야, 왜 이렇게 커? 야, 쟤는 진짜 만화같이 생겼어. 그치? 형, 약간 나, 진짜 나 닮았다. 아니, 얘네 애호 스타일들이 왜 이렇게 다 특이하냐? 그 알파카 그거잖아. 아니, 겁나 특이해. 알파카 거 누가 몰라? 얘 완전 이쁜데? 얘 진짜 이쁘게 생겼다. 안녕. 야, 사나야, 네 옆에 서 있어봐. 이 표정 똑같죠? 나 있어봐? 사진 찍어줄게. 너 무섭구나. 무서워. 침 뱉을까봐. 야, 목을 좀 더 빼봐. 오, 그렇지. 뭐 하는 거 쉽지, 인간들이. 얘는 진짜 순둥순둥해 보여. 와, 근데 진짜 만화 같아. 맨 왼쪽으로 해봐봐. 아, 나 사진 찍고 싶은데. 찍어, 찍어줄게. 이거 여기가 조명이. 나도 한번. 그걸 찍어줘. 와, 형 얼굴 색이야 지금. 알파카. 알파카가 노려보고 있어. 됐어.
웃기네. 여기. 안녕하세요. 아, 계셨군요. 어. 알파카는 세계적으로 보호 중에 있어서 아무나 먹을 수가 없어요. 저희가 줄 수 있나요?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네. 사나이 먹어, 사나이 먹어라. 나 먹어? 먹어봐 먼저. 먼저 먹어봐. 독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해봐야지. 나 먹어봐? 드셔도 괜찮아요. 저도 한번 먹어봤던 거라. 진짜요? 알아요. 그거 깨끗한가요? 요거는 조금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라가지고. 나도 한번 먹어볼래. 우리 알파카 사료를 왜 먹는 거야? 그럼 그냥 손도 먹을래? 쉬워. 알파카처럼 먹어야지. 야, 아무것도 안 나는데? 무맛인데요, 무맛? 쟤네한테 단가 봐. 얘네가 먹기엔 단가 보구나. 야, 너 이거 손으로 그냥 이렇게 이상 쳐다보면 네. 아우. 사람 손은 절대 물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그거 하셔도 되고. 네. 요것도 먹을래? 형, 얘네 완전 귀엽게 먹어. 이렇게 먹어. 너 이거 맛있어 하는 건데 이거 냄새 맡는다 얘. 형, 너 알파카 상이라서 네 친구인 줄 아나 보다. 아, 너 친구. 이거 맡아 볼래? 야, 얘네 잘 생겼다. 이거 먹어. 이거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엽게 먹어. 몇 번째 그러고 있는 거야, 형? 빈이 팔 운동. 얘, 빈아 일로 와서 얘 줘봐. 쟤는 밀당을 너무 한다. 조금만 골라서 먹네. 얘 내가 줬었어. 그래? 쳐. 가자. 안녕. 야, 너네 근데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생겼다, 진짜. 그러니까. 좋다. 야, 확실히 여기는 그 대학생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. 체험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. 근데 사실 대학생분들도 학생이지만 이 어릴 때 추억은 누구나 약간 향수처럼 그리워하는 게 있으니까. 그런 이게 뭐 저절로 약간 그치 그런 어렸을 때의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. 일단 저녁 메뉴는 그냥 닭갈비 같은 거 먹고. 상관없어. 맛있을 것 같은데. 닭갈비에 뭐 부수적이고 좀 장 좀 보고. 게스트들이 어떻게 보면 내일 오는 거잖아. 그치. 아, 근데 우리가 호스트로서 지금 약간 어쨌든 당일 체험을 한 거잖아요.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. 아, 근데 여기는 진짜 좋아. 한 곳을 찾았는데 이제 그 신혼부부님들을 좀 좋은 스팟으로 우리가 안내를 해드려야 될까. 근데 어떻게 만나셨을까? 신혼여행 가셨을까? 신혼여행 갔다 오시지 않았을까? 어떻게 만났는지도 궁금하긴 하다. 내일 한번 내일 못 여쭤보나? 못 여쭤보지 우리. 우리는 우렁각시. 왜 비대면이에요? 우렁각시 비대면에 그 뭐냐 부부 말고도 그 친구 네 분 있잖아. 그분이 다른 학교라며. 그러니까 다 다른 학교. 어떻게 만나시는 거예요? 약간 각 학교 홍보 대사로 만났다 했잖아. 어떻게 보면 약간 너 친구들 각자 이제 다른 그룹의 친구들 스페셜로 이렇게 모였는데 그지 친해진 거. 친해진 거지. 근데 여행 갈 곳이 필요한 거지. 자, 가보자. 얼른 만나뵀으면 좋겠다. 밥 먹으면서 재밌었다. 그 신기한 거 엄청 많다. 안 돼. 원래 이게 정상이야.